그렇게 왜 손님들 안 돌아다녀? 그러니까 내가 저기 큰 길가 사거리 하자 그랬잖아. 거기는 관리금이 비싸요. 이거 배달이 안 들어오지. 이게 사운드가 고장이 난 건가? 그냥 안 났어. 야, 아우리 좀 서 있어. 그러다가 손님들 들어오면 어떡하려고 그래. 손님이 들어와야 서 있지. 저 파리 한 마리 들어왔다. 저 손님인가? 지금 웃음이 나오냐? 아니, 아직 입술을 덜 타서 그래. 좀만 버티면 돼. 그치. 아, 일단 맛은 있으니까 일단 SNS 돌아다니면 바로 떡상이야. 어서오세요. 곱창 나와라 뚝딱. 곱창 뚝딱입니다. 아우 덥다. 우리도 덥네요. 아 덥다. 혹시 여기 대박어 있나요? 저희 곱창집인데요. 아우 춥다. 아 춥다. 곱창 안 드세요 선생님? 야, 여기가 횟집 같네. 껍질을 네가 파랗게 하자 그러고 여기 횟집 같은 거 아니야. 아유 근데 어떡하냐. 취사병 출신인데 이 요리 솜씨를 뽐낼 기회가 없어가지고. 그래 너는 운전병 출신 뭐해. 배달을 못 나가는데. 너 어제 네 친구들 왔잖아. 그거 왜 네가 계산해줘. 그럼 대전에서 부천까지 온 애들인데 계산 안 해줘? 그럼 다른 손님들도 다 계산해줘. 너는 친구 오면 계산해주지 말고 돈 다 받아? 난 계산해줄 거야. 아 그럴 거면은 지금 장사하라고 게스트하우스를 해. 뭐 하려고 장사를 해? 자, 이래서 내 친구들이랑 동업하지 말라 그랬는데. 야 장사 장난이야? 아 가 나가 나도 때려치워. 너 같은 말 안해. 안녕하세요. 어서오세요. 곱창 나와라 뚝딱. 곱창 뚝딱입니다. 재밌는 줄 아시네? 귀엽다. 아 어제 몇 시에 잤어? 아 새벽 5시에 잤어. 근데 아침부터 무슨 곱창이야? 원래 술 마시면서 깨는 거야. 그치. 오 시키겠다. 야채 볶음? 어 그렇다. 저기요. 네! 곱창! 저희 곱창 야채 볶음 2인분이요. 5번 테이블에 야채 곱창 2인분 주문 들어왔습니다. 5번 테이블 야채 곱창 2인분 뚝딱! 뚝딱! 손님. 네? 혹시 음료수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? 주스? 서비스! 뚝딱! 와 4개 하나 줬어! 대박! 괜찮네. 야, 맛있을 것 같은데? 무슨 음료수를 서비스 주고 그렇게 많이 주고. 이게 다 영업이야. 승려분들 주문하신 10인분 같은 2인분 나왔습니다. 우와 양 진짜 많은데? 맛있겠다. 회복 곱타임. 좀 이상하긴 한데 맛있긴 한데. 응? 맛있다. 맛있는데? 지금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. 술 한잔 할까? 갈까? 응. 손님 곱창사리를 줄이면 뭔지 아세요? 곱사리 짠. 순댕이시다면서요. 어, 네. 한잔 떨어지러 왔어. 곱창이 한 잔. 짠. 한번 테이블 얼마세요? 네, 잘리기 싫으면 빨리 오세요. 아, 손님이랑 누가 술 먹고 그럴 거면 너 혼자 정사해. 아 이래서 동업하지 말라 그랬는데. 내가 저 그랬냐? 네가 저 그랬지? 응? 저희 같이 한 잔해요. 죄송합니다. 저희가 손님들이랑 술을 안 마셔가지고 죄송합니다. 아쉽다. 같이 마셨으면 재밌었을 텐데. 그러니까 같이 마시고 싶은데. 죄송합니다. 야.